거미집 메가토크 신원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Q&A를 같이 진행할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일정을 뚫고 지금 거미집의 게스트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부산 일정까지 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스케줄 소화 중이신데요. 관객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단걸음에 오신 만큼 큰 박수로 오늘의 게스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감독님과 거미집의 배우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촬영 스케줄상 안타깝게도 공지가 나갔던 강영남 배우님이 함께하시지 못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김지훈 감독님부터 한 분씩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집을 연출한 영화부 김지훈입니다. 오늘 많은 좋은 얘기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원입니다. 이게 휴일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극장에 있지 않고 좀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인자를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거미집을 선택해서 봐주시고 또 TV도 함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로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 저희 아마 이제 오늘이 무대 인사가 마지막이었고 아마 이제 완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마지막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주 뜻깊고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무대 인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토크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즐깁시다. 네, 유림이 힘을 내보자 오늘.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그래서 오늘 영화를 여러 번 관람하신 분들도 오셨을 테고 그리고 처음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의 감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리는 Q&A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거미집이라는 영화 안에 극중 극인 거미집이 또 하나 들어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각본의 초기 단계부터 이 거미집의 내용이라는 게 그리고 거미라는 컨셉이라는 게 같이 미리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질문부터 감독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미에 대한 상징을 아주 여러 가지로 읽으셨을 텐데요. 이것은 뭐 창작을 둘러싼 공포를 뜻하기도 하고 영화 현장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거미줄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뭔가에 꽉 얽매이는 강박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이 의미하기도 하죠. 각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각색을 하시는 과정에서 극중 극인 거미집의 스토리가 지금의 스토리와 어떻게 전후관계를 주고받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원작자인 신현식 감독을 통해서 이제 그 거미집의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거미집이 왜 제목이 거미집인지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재창조를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내 스스로 이거 이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각색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영화 속 영화 장면이 거미집도 조금 이제 좀 풍부해졌고 또 이제 다른 결로 이제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미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그 영화 속 영화가 처음에는 김열 감독이 약간 그 틀에 박힌 그리고 계속 자기가 만들었던 영화들을 그런 아류작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에서 환멸을 느끼고 좀 더 그 예술파 감독으로서 또 이제 어떠한 영화적 야심을 새로 돋기 위해서
이제 새로 이제 이틀 동안 새롭게 또 만든 얘기 안에서는 이제 그 약간 뭐 치정 멜로북에서 약간 스릴러로 바뀌고 나 마지막에는 재난 것과 어떤 괴기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어떤 급격한 장르 어떤 이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미집은 영화 극중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들에 대한 어떤 클리셰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미집 거미 같은 어떤 그 느낌을 보통 이제 거미는 뭔가 이렇게 공간이 부재했을 때 이제 그런 거미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그 공포스러운 부분들 그런 공간들을 표현할 때 이제 거미들을 이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거미줄 위에서는 포식자가 이제 거미고 그 거미가 그 먹이를 잡아먹는 어떤 장면도 되게 그 뭔가 거기서 어떤 포식자로서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이제 잘 표현되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느낌들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감독의 입장이라는 것이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미리 플랜을 짜놓고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놓고 그 자기가 짜놓은 어떤 플랜에 관객들이 또는 배우들이 또는 어떤 스태프들이 뭔가 이 자기가 짜놓은 어떤 집 안에 이렇게 걸려들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또 영화 감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아무튼 그 욕망의 어떤 중층들을 거미집이라는 어떤 그 제목과 또 이제 마지막에 엔딩에 나오는 그 정말 거미집이 되어버린 어떤 그 한 욕망으로 점철된 가문의 어떤 몰락 같은 것들을 좀 공포스럽게 또 스릴러적인 표현 기법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미가 싫다는 이야기를 유림의 대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거미를 사랑하고 거미집에 얽히신 분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미의 의미, 거미줄의 의미가 궁금하셨다면 방금 감독님의 답변으로 조금 시원한 해갈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극중극이 영화 장면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극중극의 장면, 그러니까 이게 김감독님께 꾸미셔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이 영화를 기어이 상영을 한, 완성을 상영한 김감독의 현실로 영화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영화 속 영화, 그리고 현실로 이어지고 중간중간은 이 배우들이 촬영하고 있는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토막토막 보여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편집상의 판단일지 아니면 초반부터의 판단일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후반에 조금 짧게 몰아서 보여주는 방식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처럼 거미집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대목에 배치하느냐의 고민을 지금과 같이 완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타로 정말 센 질문들이 연타로 와가지고 좀 쉬었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잠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영화 공간 안에 이제 계단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계단은 사실은 이제 그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클리셰로 또는 어떤 그 의미망으로 어떤 그 신분 상승. 또 계급 상승, 또 욕망의 어떤 추동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계단으로 상승하고 결국 계단을 상징한 작품들에서는 거의 다 추락을 하죠. 그래서 욕망의 어떤 덧없는 어떤 그 분출 끝에 어떤 파멸을 맞는 어떤 그 비상과 추락을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많이 영화 속에서 상징화시키는데. 이제 그 현실에서도 보면은 영화 안에서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2층의 금고에 대한 어떤 그 욕망화들이 표현이 돼요. 금고 안에 엄청난 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 현실도 그래요. 현실에서도 그 과거의 화재 장면들을 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 모두들 2층으로 쳐다보죠. 그 백회장도 2층으로 가고 김 감독도 2층으로 가요. 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 그러니까 영화와 현실이 혼재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그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영화에서 2층으로 가서 파멸을 맞듯이
그 현실에서는 김 감독과 백 회장이 2층에 가서 돈을 찾고 또 하나는 그 미완성 작품인 그 불타는 사랑 그 신 감독의 어떤 시나리오를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하고 재화를 얻었지만 평생을 계속 이렇게 마음의 어떤 덫으로 어떤 그 어떤 균열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과 영화 속 영화 장면들을 약간 병치시키면서 같은 의미를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영화 거미집의 현실과 극중적인 거미집 안의 내용이 계속해서 공명하면서 인물들을 엮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취하고 있는 영화임을 다시 오늘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송강호 배우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김열 감독의 욕망 때문이죠. 이 장면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것 같다. 걸작이 될 걸 알고서도 찍지 않으면 죄악이 된다라는 생각에 본인의 강박에 빠져서 영화를 다시 찍는 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데 이 욕망이 과연 감독만의 것일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특정 장면을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것만 같다는 이 욕망이 배우들에게도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것은 감독의 욕망이고 감독과 달리 배우가 현장에서 좀 강박적으로 가질 만한 강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GV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된 점이 너무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외국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다 통역이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 이제 사실은 이제 거미집에 이제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충우돌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독이든 배우든 각자가 원하는 어떤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 예,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연속인 거죠. 그래서 그게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아주 유쾌하게 담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의 모든 욕망의 카르텔 속에서 감독의 어떤 욕망, 배우들의 욕망 다 각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각각 다 다르겠죠. 그래서 배우로서도 그냥 거미집에 출연한 배우로서도 얼마든지 그 욕망의 카르텔 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장면이나 어떤 연기를 어떤 다시 뭐 어떤 욕망의 덩어리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와 우리 출연 배우들의 어떤 욕망들이 다 같이 그래서 거미집이 거미집이에요. 그래서 거미줄에 다 엉켜 있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야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축소판 같구나. 이런 게 영화적인 어떤 이미지고 영화적인 어떤 발언이면 발언이고 어떤 스타일이면 스타일이고 그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기도 하겠고 현장에서 마다의 문제 같은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들 때문에 생기는 무언가이죠. 그건 현장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문학이 넘어간 현장도 당연히 맞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영화 안에 김 감독이 왜 백 회장이 세트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난리를 막 치고 그때 너무나 그 굴욕감을 참고 있다가 본인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막 난장을 피고 그러다가 자기네 본인의 우상을 만나서 다시 잘해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고 사실은 이 모든 플로우가 현장에서 모두가 겪는 마음의 축소판일 거예요. 그래서 그 김열 감독의 폭주가 현장에 있는 모두의 마음속 내면의 무언가의 분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즐겁게 영화를 보면서 했고요. 오랜만에 앙상블 연기라는 것의 재미 그리고 말맛의 쾌감이 있는 작품이라는 것에 모두 아마 동의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이 각자 현장에서 이 같은 쾌감과 재미를 느낀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장면에서 꼽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가장 이 말맛, 앙상블의 케미, 쾌감 이런 것들을 느낀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들어보고 싶은데 막내라인 두 분께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전여빈 배우와 정수정 배우에게 네.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네. 두 분에게 시간상 저희가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해야 돼서 두 분. 저는 사실 매 씬이 좀 재미있었는데요.
또 어떤 신은 이제 많은 신에서 여러 명의 배우,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다 같이 핑퐁하면서 대사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 찍을 때 뭔가 항상 희열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뭔가 약속되지 않은 타이밍에 뭔가가 툭 튀어나오면 거기에 또 받아치고 뭐 이런 재미들을 느끼면서 촬영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정도? 네. 저는 진짜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실 제 거미집에서 배우들이 서로 이제 현장에서 연기들을 주고받았을 때 제가 이제 첫 인상을 느꼈던 건 진짜 어떤 폭죽이 터질지 모르겠는 현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현장에 당도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아 절대 집중과 에너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계속 흡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죽과는 조금 다른 결인데 저는 이제 김열 감독과 호세가 그 성당 세트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씬을 전 정말 사랑해요. 진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테이크 선배님들 이제 강호 선배님과 정세 선배가 이제 그 씬을 찍었을 때 그 테이크를 계속 지켜보았거든요. 근데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배우로서 그 김열 감독이 하는 그 대사에 제 마음을 뭔가 송두리째 뺏길 만한 그런 문장들이었어서 그렇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강호 선배와 그 호세 선배가 서로 주고받았던 그 호흡은 계속 저를 약간 이렇게 탁 전율하게 하는 딱 순간이에요. 네. 강호 선배는 강호 선배고 호세 저를 벌써 선배고 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호세를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그 임수정 배우에게는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영화 촬영 현장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배우들의 상황이잖아요. 물론 배우들은 아주 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본인의 일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영화상의 상황상 특정 순간에는 마치 내 현장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는 실감이 좀 다른 영화를 찍을 때보다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면 역으로 그 어떤 현장보다 이건 촬영 현장이다 라는 실감이 더 확실하게 들었을 지요. 왜냐하면 영화를 두 편을 지금 찍으신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잖아요. 저 사실 아까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려고 막 생각을 했어요. 역시 대단하신 분이었네. 그 저희가 영화가 이제 배우들이 다 영화 속과 안과 밖을 이렇게 두 가지 연기 톤을 해야 해서 그 특히나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배우로 나오는 뭐 이제 오정세 오빠, 수정 저도 박종서 선생님 이렇게는 특히나 그 70년대의 그 특유의 어떤 연기 톤을 좀 더 고도의 에너지로 이제 과잉된 좀 넘치는 어떤 표현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감독님에도 특별 어떤 이제 디렉션도 많이 있으셨고요. 이제 그렇게 연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극중 김여 감독이 컷 하고 나서 또다시 진짜 너무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다 또 다른 각자의 캐릭터로 바로 돌변해서 이것이 현장인지 진짜 개인의 모습인지 또다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찍고 그런 다음에 감독님이 김지훈 감독님이 이제 진짜 컷을 딱 외치셨을 때 저희도 약간 가끔씩은 좀 혼동스러워 했던 그러면서도 재밌어 했던 그래서 더 큰 두 가지 연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연극적인 요소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많이 배우는 지점이 많이 특히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앙상블이 그래서 더더욱이 배우들만의 어떤 연기 호흡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요소가 너무너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오종세 씨는 그 송강호 씨가 그 극중에서 컸는데 내가 컷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풀지 않았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자리 없는 호세가 많이 지금 되고 있네요. 임수정 배우님 마이크 잡으셨던 김에 그 임수정 배우와 정수정, 투수정 배우가 연기한 그 70년대 여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둘의 대조가 진짜 재미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자는
배우들 중에 유일하게 바뀐 각본에 별 불만이 없는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각본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왜냐면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아, 지금 것도 이상하긴 한데 원래 결말 듣고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뭐 이런 대사를 한다거나 특유의 그 말을 흘리는 태도가 있거든요. 아, 네네. 아,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흘리는 태도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진짜 빠르게 읽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일을 크게 벌리는 건 싫고 그냥 좀 대충 흘러갔으면 좋겠는 성격의 배우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정수정 배우가 연기한 유린 같은 경우는 좀 나올 때마다 히스테릭한 모습이긴 한데 그 공보부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야심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김열 감독에게 이름을 얻어냈을 정도면 이 사람은 사람을 뭔가 휘감는 무언가가 확실히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70년대 두 여배우 캐릭터의 대조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각본 단계에서 이 두 배우가 어떤 캐릭터의 특징을 파악했길래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탄생했을까, 혹은 본인의 투입으로 어떤 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입혀나가서 완성이 된 캐릭터일까 궁금했습니다. 임수정 배우님부터. 네. 그 이민자 각본에서도 이미 캐릭터가 완성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극중에서 이민자 그리고 주수영이 연기 또 갑자기 유림이 맞아요. 열정 유림. 유림이 다 너무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 더구나 그 후반 이제 극중 거미집의 후반 부분에는 격렬한 격투씬 장면들도 있고, 뭔가 여성 캐릭터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만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결국엔 개인의 욕망에 다시 충실해지는 이 결말도, 사실 이민자는 그래서 그 각 바뀌기 전 결말도 사실 뭐 그냥 그랬던,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내심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결말을 그냥 이렇게 흘리듯이 아 네네 하긴 하지만 더 열정적으로 어쩌면 그 시대 때 그 당대에는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여서 아마 이 민자는 더더욱이나 어떤 연기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림이는 제가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좀 징징대기도 하고 되게 철없고 뭔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일적으로는 되게 욕심 많고 연기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뭔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라고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뭔가 너무 밉지만은 않고, 그리고 또 일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열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고, 언니랑 뭐 촬영할 때도 이제 선배 배우로 나오잖아요, 극 중에서도. 그래서 사실 저희 영화에는 편집이 되긴 했는데 제가 막 언니 옆에 가서 막 말도 붙이고, 유림이가 민자한테 가서 말 붙이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친구 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고 재밌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두 모습을 70년대 여배우들에게 본 것 같고, 이 두 분이 사랑스러움과 앙칼즘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면 미도는 기세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모든 걸 뚫고 나갈 것 같은 에너지가 미도한테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김 감독을 지지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배우가 설득력의 측면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김 감독을 지지하는 것처럼 관객들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테고, 근데 전에 보다 보니까 이게 김 감독을 지지한다기보다 걸작을 향한 이 사람의 맹목적인 어떤 첫사랑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미도의 행동을 읽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걸 영화 밖에 전여빈 배우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마 눈이 밝고 여러 군데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늘 자신을 바라봐주던, 혹은 현장에서 같이 열심히 뛰던 그 스태프들의 모습 같은 것들, 거기서 캐치한 어떤 이 사람들의 열정이면 열정, 사랑이면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캐릭터 안으로 끌고 와서 좀 응축시켜서 미도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들려주실 얘기가 좀 있다면요.
사실 이제 미도처럼 과격한 모습을 갖고 있는 스태프는 안 계셨고요. 미도는 이제 그 마음은 되게 뜨겁지만 되게 표현이 너무나 서툴고 거친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만났던 현장에서 그랬던 분은 없던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 매우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어느 현장을 가나 되게 저는 사람에게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기는 한데 그 사람 사람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스토리가 달라서 그분의 모습들을 볼 때 뭔가 제 안으로 가져오고 싶은 면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미도의 면으로 약간 발현됐던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미도 같았던 사람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성숙하시고 어른스러우셔서 아 나도 저런 선배의 모습을 담고 싶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약간 이랬던 모양이었던 것 같지 미도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재창조한 인물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첫사랑에 빠진 불나방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지향하고 함께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측면에서 되게 취향이 좋아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동안 사랑할 것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김열 감독님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고서는 아 마침내 내가 당도해야 될 이 영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이거라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불이 지펴진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거침없이 막 달려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정말 첫사랑 사랑 아시겠지만 좀 서툴잖아요. 과격하기도 하고 배우의 표현대로 네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캐릭터를 미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고요. 거미집을 찍은 영화 속 영화의 배우들과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이 배우들의 고민이 사실은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연기라는 게 무엇일까를 김 감독도 고민하고 이 영화 속 영화의 배우들도 고민을 하는데요. 아 호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의 대사를 잠깐 언급을 해보면 김 감독이 그 얘기를 하죠. 부끄럽지 않겠냐. 가짜 연기를 저 큰 스크린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거 관객들이랑 네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연기를 나는 보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는 실제 상황이 아니죠.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배우들은 그 행위의 순간이 진짜라고 믿고 달려드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 감독이 호세에게 던지는 진짜 연기란 무엇일까가 아마도 영화 속의 인물들 그리고 영화 밖에 여기 계신 배우들을 계속해서 관통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연기를 하지 않는 입장을 생각할 때 진짜 연기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순간적인 몰입 같은 건가? 라는 예상 정도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 배우분들은 그 진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르실 텐데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제가 김 감독의 입장이 되어서 배우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연기라는 게 대체 무엇일지 송강호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글쎄요.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간혹 아주 간혹 배우란 무엇인가, 연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10년에 한 번쯤 받아보는데 그 10년에 한 번은 오늘 제가 한 말은 아닌데 한 30년 전쯤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신 문상근 선배님의 인터뷰에 배우란 직업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감춰진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다 라는 말씀을 참 공감이 되는 그래서 극장에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숨겨진 마음들, 감정들을 배우를 통해가지고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받았을 때 희노애락을 같이 즐기고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연기 예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고요.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는 스스로도 우리가 숨겨진 우리의 얼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얼굴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얼굴들이지만 그게 이제 이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숨겨진
어떤 얼굴들인 거죠. 어떤 얼굴들은 되게 순수한 어떤 아름다운 얼굴이 있을 거고 어떤 얼굴들은 굉장히 어떤 나쁜 얼굴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어떤 일이 아닌가라는 평소에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그 김 감독이 호세한테 얘기하듯이 그것이 부끄럽지 않냐라는 것은 내 감정의 어떤 그 진위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우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우리의 감추어진 얼굴과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나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대사를 쓰게 된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참 이제 막 기운으로 영화를 만들 때 뭐 장홍련, 뭐 임수영 씨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봤으니까 장홍련도 경험에서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때고 달콤한 인생, 뭐 놈놈놈까지 제가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되게 빡센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진짜 가혹하게 이제 뭐 시나리오가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사 중에. 제가 정말 배우들을 진짜 가혹하게 약간 좀 몰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불평 아무래도 힘드니까 불평도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가장 여기저기 불평을 많이 쏟아낸 케이스였어요. 인터뷰 때도 그랬고 달콤한 인생이 자기 전 그 출연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그 에너지를 쏟았던 그 힘들었던 뭐 영화였던 아마 놈놈놈도 강호 씨도 이제 아마 그 현장이 얼마나 그 치열하고 빡세고 가혹했던 현장인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배우들을 극단까지 이렇게 몰아가나 했을 때 제가 그 김열 감독 했던 그 대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가장 어떤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나오게 했던 이제 그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 이제 달콤한 인생 때였어요. 창구 씬이었었는데 병헌 씨가 진흙에 붙여 있다가 끄집어내서 그 진흙에 흙들 털려고 그 호수로 이제 물을 막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정말 추웠었거든요 거기서. 그날 너무 추웠었고 또 그 장소도 추웠고 또 창고여서 옛날 공장형 형태에서 되게 기운도 냉한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를 시켰는데 배우가 이제 그 너무 자기 하기에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하게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내가 뿌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물을 챙으로 세게 해서 막 얼굴에다가 뿌리고 막 이랬어요. 이제 그게 되게 막 병헌 씨는 빈정이 상처가 되고 빈정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고생해서 찍어놓고 이 장면을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앞에 또 고생도 무화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가짜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만큼의 어떠한 그 이제 영화 안에서 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힘들게 찍었을 때 그 에너지가 나왔던 그러니까 극한의 상태에서 나왔던 에너지가 화면에 담긴다라는 것이 저의 또 그 영화의 또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왔고 갑자기 변명처럼 들을 수 있겠죠. 정말 저는 이제 진짜 연기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생각이 그것으로 존재되는 것. 이걸 다시 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믿고 있는 어떠한 상태.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진짜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콤한 인생 최고의 명대사 중에 하나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인데 그게 이제 다르게 들리는 지점이 오늘부터 관객들에게 있으시겠네요.
그 진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배우들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그 안 그래도 그 호세와 김 감독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의 공간에 대해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김 감독과 미도가 재촬영을 두 명이서 모의를 할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성당세트고 하필이면 고해성사를 하는 부스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연기에 대해서 막 토로하는 그 김 감독의 호세에 대해서 말하는 그 대화는 성당세트 안에 스테인드글라스 앞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보통 성당에 가면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내밀한 자기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순간들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공간의 특성이 신의 목표와 무언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긴 한데요. 그 장면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영화 산업, 그러니까 영화라는 그 보여지는 우리가 세트 안은 되게 화려하고 데코레이션도 많고 조명도 있고 되게 화려하지만 그 뒤에는 되게 이제 사실은 되게 앙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의 어떤 그 화려함과 또는 어떤 그 앙상한 이면에 영화 산업 쇼 비즈니스의 세계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스테인글라스의 그 성스러운 공간에서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진심을 얘기하는 순간들 뭐 앞에 이제 고해성사 그 장면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영화를 통해서 쭉 보면은 두 번의 영화적인 어떤 그 김열 감독이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변곡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성당의 그 뒷 배경에서 가장 이제 그 사실 이제 영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 공간에서 그 뭐 감독이 잘 안 오는 공간들이죠. 또 더더욱 주연 배우도 안 오고 거기는 이제 말단 스태프들이나 뭐 이제 뭐 시선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쉬기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뭐 약간 이제 그런 공간인데 그 현장에서 제 최고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그 감독과 주연 배우가 그 말단 스태프들이 오는 그가 그니까 막 최말단의 어떤 지점에 막 몰려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영화 산업의 어떤 그 이면들에 대한 얘기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내면의 어떤 진솔한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적합한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신상호 감독을 만나면서 자기의 또 한계와 자기 환멸과 자기 믿음과 또 자기 의심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 그래서 두 군데가 김열 감독의 내면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중 또 가장 큰 하나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공간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속 현실에서는 도대체 플랑세카스가 언제 기법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궁금해 하셨을 텐데 후반부에 드디어 등장을 하죠. 이틀간 추가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세트장 밖으로 나오고 한 명 한 명 카메라가 비추다가 김열 감독의 얼굴로 가게 플랑세카스가 한번 등장을 하는데 현장의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된 뒤에 장면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게 좀 의외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내가 플랑세카스를 찍는다고 해도 이 장면을 찍고 싶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좀 탁월한 지점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순간에 플랑세카스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뭐 한 온통 한 생 난리가 한번 폭풍이 지나간 후의 감정.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큰 장면을 찍거나 또 한 편의 영화를 다 끝냈을 때 또 한바탕 폭풍우를 견뎌냈고 내가 이제 견뎌냈구나 혼자 이렇게 또 단독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살아남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장면을 영화 밖에서의 플랑세카스의 그 지점을 그 순간에 이제 그거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씩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현장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가장 부족하고 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김열 감독의 뒷모습을 가면서 또 한 번에 이제 그 회상을 통해서. 이 영화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미스테리를 이제 표현하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뭔가 자기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는 것이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어떤 일들이 그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감독의 뭔가를 큰 것을 결정한 사람의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러한 모든 걸 다 쏟아낸 소진하는 그 인물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플라스틱 가수로 그 영화 속 말고 현실에서의 플라스틱 가수라고 써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극중 극의 촬영을 끝내 감독의 얼굴은 송강호 배우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밖 실제 거미집 배우가 촬영이 끝났을 때 김지훈 감독의 표정은 어땠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크랭크업 촬영 때 계셨던 배우분이 누구신가요? 여기 자리에 다 계셨어요. 그때 목격한 김지훈 감독의 얼굴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뭔가 좀 빠져나간 표정이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실제 김 감독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정수정 의원님 할 말 있으세요? 그냥 웃고 계셨다. 너무 좋아서 드디어 끝났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즐거워하셨나요? 네. 그게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아, 웃음에서 좀 다른 감정을 혹시 읽으셨습니까, 송강호 의원님? 아니, 근데 되게 흡족해 하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뭔가 좀 어두운 표정으로, 예를 들면 이게 몇 장면 더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 배우들의 어떤 앙상블이나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게 즐거웠기 때문에 좀 흡족해 하시고 좀 행복해 보이신다. 아마 달콤한 이상 이런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반대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 이번 작품이 제일 사실은 제일 편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하려고 했을 때 또 가장 어떤 뭐 그 미션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에서 한번 제대로 된 그 앙상블 코미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돈 룩업도 있었고 아메리칸 허슬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진짜 그 연기 달인들이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서 뭐 이렇게 그 아까도 이제 핑퐁이라 표현을 했지만은 티키타카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영화들, 이런 걸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캐스팅서부터 이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또 이 영화에 최적화된 배우들을 뽑아야 되겠다, 뭐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너무들 배우분들이 그거를 정말 그 연기 달인처럼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최초로 장편 영화 중에서 계획된 회차보다 한 회차를 줄이면서까지 아주 편하게 잘 찍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회차가 늘어나기는 쉬워도 줄어들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으로 줄어드는 회차를 촬영하셨더니 그 역시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전여빈 정수정 배우께 마지막지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기려고 하는데요. 영화가 김여 감독의 아주 오묘한 표정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관객마다 저는 그 얼굴에서 읽어낸 정서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미집은 결국 영화가 뭘까, 혹은 무엇이 되려 하고 어떻게 남으려 하는가에 대한 영화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희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좀 체념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 혹은 감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우 송강호 배우 연기를 하셨으니 그 장면에 본 다른 동료 배우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얼굴에 대한 인상도 궁금해요. 임수정 배우님과 전혜빈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요? 수정인지 아니 뭐 송강호 선배님의 그 정면 얼굴 쇼트로 끝나는 영화는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장면이 주는 그 의미는 정말 상당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서 뭐 언급조차 할
없는 이웃 살인의 주연의 마지막 장면이라든지. 근데 저희 거미집에서 또 강호 선배님의 그 김유아 감독의 마지막 얼굴이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고 감정이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왜냐면 저는 참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요, 마지막 그 장면에서. 내내 이 영화 속 모든 캐릭터, 그냥 그리고 김열 감독조차도 영화 속에서 이제 감정, 자신이 욕망대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막 향해 갑니다. 열정이 막 넘치다 못해서 불타오르죠. 그리고 서로 막 미친 듯이 무언가를 얽히고 설키고 정말 마치 거미집처럼 막 향해 가는데요.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그런데 마지막 결말은 갑자기 관객분들에게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이 영화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또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저는 또 그냥 진짜 강호 선배님의 배우 송강호라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좀 느꼈던 그런 쇼트인데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오롯이 관객에 다시금 이렇게 전해주는 그 무언가는 사실 그게 정말 영화의 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영화는 결국 우리 함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거고 무언가를 나누기 위한 거고 무언가를 함께 향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와 정말 영화다운 영화다 라는 것이 오히려 그 마지막 장면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그냥 감히 저는 그렇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영화를 찍고 이렇게 개봉을 할 때면 라운드 인터뷰라고 어쨌든 홍보 일정의 하나로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받았던 질문이었는데 제가 정말 좀 답을 잘 못했었어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좀 제 감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관객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통로를 내어버리는 걸까봐 약간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약간 안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마지막 GV인 만큼 제 그냥 저의 감상을 한번 좀 솔직하게 털어놔 볼게요. 이제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그 책 중에 이거 잘 아시는 문장이겠지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는 그 형상이 변할 때 알이 없고 이제 새가 부활할 때는 형상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느꼈던 김열 감독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김열 감독은 그 어제와는 전혀 다른 자신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고 자기 끝까지 달려가 봤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역사를 이뤄낸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더라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한 인간으로서 뭔가 어떤 신이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존재한테는 아주 큰 세계가 변화되었을 거라는 그런 저는 마음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표정 안에서 너무 많은 약간 감동? 약간 그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좀 약간 뭔가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은 건 중 꺾으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을 하루를 버틴다는 거, 해내신다는 거, 지나간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열 감독님의 표정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인생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약간 열린 결말처럼 뭐 해석되기도 하고 그 표정이 여러 의미를 담아서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아주 확고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 영화의 그 극중 거미집에 대한 성취는 그 주변 사람들에서 표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뭐 환호를 하고. 근데 정작 그 김별 감독을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는 건 감독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성취된 것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김열 감독의 그 마지막 표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헝가리의 이제 미학 비평가이고 이제 문화 예술사가인 그 아놀드 하우저의 저서를 보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예술과 창부론이 나오는데, 예술과 창부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술과 창부는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총동원해서 고객을 황홀경에 빠뜨리지만 그 황홀경에 성취해낸 것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을 냉담하게 쳐다보는 존재가 예술가이고 창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김별 감독의 마지막 표정에서 그것을 예술가의 표본으로 초상으로 넣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도로 김열 감독의 표정을 이제 그 주문을 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송가호 씨가 더더욱 절묘하게 불가사의하게 표현했죠. 제가 경미한 사람 얘기는 안 듣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세 분 다 정확하게 너무너무 깊이 있게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저는 다른 해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욕망, 김 감독의 욕망이 마침표를 찍는 것 같지만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다시 욕망이 부활하는 거죠. 새로운 욕망이 뜬다는,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연속성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끝이 없고 욕망의 끝은 없다. 그런 뜻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길 바랬는데, 뭐 네 사람 다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그 어떤 마지막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들이 느꼈을 감정이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정답은 없어요. 예. 네, 각자 마지막 장면의 감흥을 길게 가져가는 영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객 질문을 두세 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지금 시간이 마무리가 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시간 체크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끝인사를 듣진 않을 순 없으니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정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 날에 마지막 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를 하면서 보내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뭔가 이야기를 더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거미집 마음에 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영화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에게 보내는 마음은 정말 뭔가 이제 영화도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 같아서 뭔가 뚜벅뚜벅 관객들 향해서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낼 때쯤이면 제발 이 존재를 잘 받아주셨으면 하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이 지금 되게 잘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빛이 너무 세서 얼굴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은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그 표정이 뭔가 말씀으로는 안 들려도 뭔가 답장받는 기분이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감상이, 그리고 이 참여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주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답장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일단 영화관에 와주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껴주시는 소감이 이 영화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로일 거고 정답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거미집 보고 뭐 감독님도 강호 선배님 배우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자 사실 영화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도 예술이니까요. 그래서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느끼는 것이 그것이 답일 것이고 또 그렇게 그 답을 위해서 만든 이들은 사실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화 속에서 결국 이렇게 보다 보면 영화는 왜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함께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걸 또 저 영화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영화는 왜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질문에는 저는 그냥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영화를 함께 만든 인과 그거를 느끼고 보는 이들과의 소통, 그리고 영화를 함께 깊이 얘기 나누는 거, 함께 공감하는 거, 이렇게 함께 체험하는 거, 그것이 영화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영화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금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느끼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인사를 꽤 많이 다니고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처럼 이 세 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깊이가 있고 마지막 날 본색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질문도 받고 이렇게 대답도 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못해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세 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똑같은 심정이고요. 아무튼 뭐 글쎄요 그 뭐 핸드폰 늘 인사드리는데 요즘은 아주 손바닥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창구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영화의 어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얘기도 듣고 임수정 씨 얘기한 것도 똑같은데 아무튼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영화지 라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두고 말씀 나누고 듣고 이 기회가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가치를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즐겨하고 또 좋아하는 편이죠. 그 시간 못 봐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먼 미래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위안을 삼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거미집을 만들면서 되게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연기자분들 또 스태프분들도 그때 참 즐거웠고 행복했고 꽤 우리 근사했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기억으로 남는 거미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거미집은 이제 곧 뭐 끝나겠지만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하게 거미집이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미집을 통해서 또 잃었던 사랑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어떤 사랑, 꿈, 비전 어떤 그 결기 뭐 그리고 좀 그동안 이제 관성적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거미집을 통해서 또 많이 저 수습하게 됐고 또 정립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거미집이 다시 영화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티브를 주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훗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그때 꽤 근사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